저축 투자의 비율은 하나, 둘, 셋. 8대 2 네. 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저축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최근에 뭐 무슨 코인이라든지 뭐 금값도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좀 앞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라는 것은 적절한 어떤 예적금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 8대 2로 하면 안 된다. 옛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분들이 요즘 투자한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서 내가 10년, 20년 후를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몇십 프로 먹었다, 누가 얼마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공포감이 생겨서 야,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나도 조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날로 먹으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투기에 가까운 것이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투자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죠. 자,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하면 주택청약 건립돌이 됩니다. 뭐죠? 건립돌? 하나, 둘, 셋. 할부로 차 구입하면. 잘 들어보세요. 돈 먹는 하마 자가용이라고 돼 있죠. 차는 3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3료가 뭐냐?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가 들어요. 아, 맞아, 맞아. 네,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6비라는 게 있는데 6비.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가 발렛비까지. 야, 이거 차가 없었으면 안 들어갈 돈이죠. 주옥 같다. 야, 그다음에 1금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이 아, 세금 나가. 사실 세금도 안을 뜯어 보면은 막 10매까지씩 있는데 하나로 말하면 세금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딱 한 번 사는 걸로 끝나는 소비가 아니고 차를 산 것 때문에 계속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비가 있다. 결정적으로 주택청약의 걸림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집을 못 사게 되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장기 할부로 차를 사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주택 청약과 같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DSR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버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안에 할부, 다시 말해서 이 자동차 할부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할부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자,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이제 뭐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를 때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잔금 대출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DSR에 걸려가지고 대출을 못 받게 돼서 집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과다한 장기 할부로 이 자동차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